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자, 영뜰은 영뜰 테라스를 구경 중이에요. 자, 영뜰 테라스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는 데까지만 저도 아는 데까지만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얘는 페리도트. 이 페리도트는 이렇게 노릇노릇하면서 입 끝에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빨개진 친구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루비 틴트. 얘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노랗게 물이 드는 친구 같더라고요. 루비 틴트. 얘는 을려심. 그리고 얘는 무언가 이름이 없는 친구라서 SP입니다. SP. 깨멍 예쁘죠? 바닐라비스. 그리고 우리 산딸기. 여기도 바닐라비스. 이 꽃님이 새싹이 화분에 있는 친구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하월시아 친구들. 참 파릇파릇 이쁩니다. 비를 맞아가지고 애들이 빵빵해요 아주. 자. 그리고 여기는 심어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걱정입니다. 이 친구는 신디라는 친구입니다. 신디. 아직 심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는 다크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죠. 아유, 이름이 뭐였지?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패스. 까먹었어. 근데 너무 멍이 예쁘게 들죠. 물이 이렇게. 저 이렇게 피멍 드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치히로라는 친구입니다. 손톱이 아주 예쁜 그 블루 드래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손톱이 아주 예쁜 치히로라는 친구래요. 그리고 요거는 사과꽃입니다. 네, 물들면 예쁘다고 하던데 저는 요런 모양의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모양이 난해하잖아요. 그죠? 무슨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건지. 근데 뭐 이쁘다 하니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이 친구 같은 친구예요. 네,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너는 여기로. 여기 얘도 얘랑 같은 애. 이렇게 이제 모듬으로 심으려고 이렇게 세 개씩. 이쪽으로 보면 얘는 알사탕이란 친구입니다. 알사탕. 사탕 같이 동글동글. 영뜰 트인분의 알사탕. 자, 얘는 아모르 파티라는 친구예요. 아모르 파티. 예쁘다, 그죠? 얘도 영뜰 트인분의 아모르 파티. 무거우니까 얼른 내려놔야지. 자, 그리고 요거는 라디칸스라는 친구입니다. 라디칸스. 요렇게 꽃이 동글동글 맺히는 게 매력 있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잘 안 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홍옥인데 얘는 살살 만져야 돼요. 만지면 두두두두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살살 만져야 되는 홍옥이 친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드베리 친구. 제가 요런 알갱이 친구들도 좋아하거든요. 레드베리. 그리고 얘는 엄마 키핑 선반에서 데려온 자구들입니다. 블랙탄 자구들인데 아직 뿌리 반응이 뿌리가 아직 제대로 안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알 수 없는데 흑수정이나 뭐 그쪽 동네 같아요. 네, 흑수정 같기도 하고. 이름 잘 모름. 얘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아유, 진짜 데려올 때는 처음 데려올 땐 예뻤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예뻐졌어. 예쁜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얘도 블랙탄이래요. 얘도 블랙탄이라고 선물 받았습니다. 살짝 금인가? 뭐지? 금인가? 블랙탄도 금 있나? 이게 뭘까? 그냥 놀러란 건가?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얘도
리톱스인데요. 비 맞고 해서 이렇게 쑥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이게 그 자구거든요. 여기 속 안에서 탈피한 건데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닌데 비 맞고 해서 이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얘는 이사 가면 다시 좀 내려앉혀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엄마 키핑장에서 데려온 이름 없는 친구인데 어우 너무 타버려가지고 햇빛에 불쌍해요. 해 너무 타버렸어. 좀 약한 애들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얘는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햇빛에 보면 더 예쁜데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뜨거워서 파라솔을 켰어요. 요거는 홍등. 홍등이 커지면서 물이 빠졌네요. 데려올 때는 요 안쪽 요만큼, 로제트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겹더 늘어나면서 물이 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얘는 이름은 몰라요. 엄마 키핑장에서 데려온 친구인데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얘도 이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빙꾸빙꾸한 동글동글한 친구인데 얘도 이름은 모릅니다. 얘도 이름은 몰라요. 이름 모르는 친구들이 많네요. 엄마 키핑장에서 모셔온 분들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어딜 찍고 있는 건지. 자, 이 친구는 터치미란 친구입니다. 꽃대를 막 올려가지고 꽃을 막 피웠어. 터치미. 얘는 미인 종류예요. 제가 요 미인 종류를 좋아하는데 아, 이름을 모르겠어. 아, 얘는 홍미인 아니면 아메치스인데 아, 아메치스는 약간 보라색인데 얘는 홍미인인가? 얘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빅토리는 입장이 이렇게 물드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빅토리. 아직 조금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 친구는 이름이 어떡해. 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 베르테르. 베르테르라는 친구인데요. 올 때부터 이렇게 달달 묵어져 갖고 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컬러가 오우 세상에 물이 잘안 빠지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작은데요. 얘는 5cm 화분입니다. 얘랑 얘랑은 친구예요. 5cm 화분. 너무 예쁘다, 그죠? 물을 더 털어야 되겠네요. 물을 턴다고 털었는데도 힘이 약했는지 덜 털어졌어. 너무 예쁘고. 얘는 페르몬이란 친구인데 입장이 굉장히 길쭉길쭉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엄청 많이 길어졌어요. 확실히 비를 맞고서는 애들이 많이 자라네요. 여기는 퍼플 레인이란 친구인데 퍼플 레인인데 퍼플이 어디 좀 보라색인 것 같기도 한데 핑크인데. 이름은 퍼플 레인입니다. 핑크인데, 안에가 좀 보라색인가? 그리고 요거는 샤인 브라이트입니다. 샤인 브라이트 너무 예쁘다. 입장이 약간 이렇게 하트 같아요. 하트 하트. 샤인 브라이트. 얘는 나르시스라는 친구입니다. 얘도 이쁘죠. 은은한 코랄색이 이렇게 연두하고 이 나름 손톱이 아주 깨알 손톱이 있는 게또 포인트예요. 보면은 이렇게 손톱이 뾰족하지가 않고 아까 치이로 같은 친구는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손톱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쬐끔한 손톱이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는 뭔지 모를 철화. 엄마 키핑장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름표가 없으면 엄마 키핑장에서 데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취미로 워낙 키우시다 보니까 이름표가 없어. 그래도 그냥 키우시는 거야. 자, 이 친구는 아리엘이란 친구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정말. 동글동글하고. 핑크핑크하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아리엘입니다. 아, 너무 예뻐. 그리고 얘도 너무 이뻐요. 다 이쁘잖아, 이렇게 따지면. 그죠? 신지라는 친구인데요.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좀 햇빛에서 좀 봐볼까? 이 신지가 빛에서 보면 더 이쁘거든요? 이거 보세요. 햇빛에서 보니까 더 이쁘죠? 어때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어머, 어쩜 이렇게. 컬러가 어쩜 이렇지?
이 자연이 주는 이 컬러, 어머, 어떡해. 너무 이뻐. 자, 얘는 신지. 자, 그리고 우리 또 소녀시대 유나 씨도 계시거든요. 우리 소녀시대 유나 씨. 유나 씨는 약간 거무잡잡해요. 우리 유나는, 소녀시대 유나는 뽀얗고 예쁘던데, 우리 요 다육이 유나는 이렇게 까무잡잡합니다. 예뻐. 길쭉길쭉. 아, 유나 닮아서 이렇게 길쭉길쭉한가 보다. 길쭉길쭉. 그리고 여기는 우리 콜로라도라는 친구인데요. 콜로라도도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편이네요. 위로 길쭉길쭉, 물방울 모양. 콜로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밑에는 전부 심지 못한 유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직 그 흙이 없어요. 그래서 흙이 없어서 아직 심질 못했습니다. 이제 킵장으로 이사를 가면 심으려고 했는데, 오늘 원래 이사 날짜인데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가 좀 미뤄졌어요. 다음 주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심어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얘든 이름이 뭐였지? 외웠었는데 까먹었다. 이 사장님이 이름표를 따로 주시지 않고 포트에다가 써주셨는데, 포트를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포트를 다 버려버려가지고 이름이 없어. 찾으면 나오니까 찾아봐야죠. 이 친구는 연화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포트씩 산 친구들은 전부 합식하려고 세 포트씩 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연화라는 친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폴라리 하트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비를 맞아서 뭐 송화가루 막 요런 게막 튀어가지고 애들이 요모냥인데 싹 씻어놓으면 더 예뻐요. 그리고 얘는, 아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이고, 조심조심, 아르제죠? 네, 아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르제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름을 또 모르고, 얘는, 아, 레드 환타지아. 레드 환타지아도 참 예쁘죠? 레드 환타지아. 그리고 여기는 블루 아이. 블루 아이도 참 이렇게 보세요. 손톱이 너무 예쁘다. 요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어쩜 요렇게 물이 들지? 조그맣게 자구도 있네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블루 아이. 작은 분에 요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도 있었네, 자구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친구한테 반해서 샀는데, 아, 얘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한테 반해서 이 집에서 이제 6일을 구매를 했는데, 5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얘만 살 수가 없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구매를 한 건데, 이거 봐요. 너무 빨갛고 장미같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이름이 뭐였지? 나중에 이름 써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찾으면 나오거든요. 지금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좀 신기한 거. 리치 아이 금? 네. 리치 아이 금이란 친구인데, 선인장 종류 같아요. 가시가 나름 있거든요. 보이세요? 하얀 가시가 나름 있는 게 선인장 종류 같고. 그리고 또좀 신기한 거. 아비유라는 친구인데, 지금 흙이 좀 묻어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꼭 무슨 타란툴라 같이. 거미 여사야. 아비유라는 친구.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화이트 미니마. 미니마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조금 작은 아이로 골라봤습니다. 네. 한 11cm 포트, 11cm 분에다 심으면은 딱 예쁘게 달달달달,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화이트 미니마. 또 얘는 스타마크.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도 참 예쁘죠? 스타마크.
얘도 참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꼭 있으시는 파랑새. 이제 엄마한테도 파랑새가 있는데 이제 제 걸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3두짜리가 오길 기대했는데 2두짜리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2두는 수영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분에 들어갈 때 좀 안 예뻐 보여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홀수로 3두나 외두 아니면 3두, 5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균형이 딱 잡히면서 예쁜데 2두는 외두짜리를 하나 해서 합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보내주셨으니까 파랑색 여기 놓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이 아니고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에요. 분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좀 키우기 힘들다는 말도 있었는데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뜰 엄마 집에 키핑장에서 데려온 이 친구. 아이고, 얘 이름 뭐더라? 얘 이름 뭐였지?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은 또 기억이 안 나는 얘는 나나우크민이 맞다. 나나우크민입니다. 꽃대가 올라오려고 그러네. 나나우크민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뭐 노경이 이런 애들 다 데려갈 거고 저 밑에 루비틴트 쟤도 루비네클리스 네, 쟤도 데려갑니다. 이 염자도 이제 키핑장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발했더니 이렇게 뽀글뽀글 자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키핑 선반에 데려갈 애들인데요. 엄마 키핑 선반에도 있고 제 거랑 합치면 한 다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반의 절반 정도는 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애들이 작기 때문에 엄마 키핑 선반에서 데려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좀 있는데 얘들은 다 작아요. 그래서 틈새 틈새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좋아도 일이 하기 싫고 날씨가 안 좋아도 일이 하기 싫고 평생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만 또 사람이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작업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요새 되게 조그만 콩분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가마에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그만 콩분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영뜰은 이만 작업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사랑해요.